안녕하세요, 친구들. 효나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효나 보고 싶지 않았나요? 자, 오늘은요, 효나와 함께 책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거짓말 한적 있나요? 아주아주 아주 작은 거짓말이 점점점 아주아주 아주 커진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한적 있나요? 오늘은요, 그런 거짓말 책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런 제목은요, 거짓말 공주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거짓말 공주. 메리앤 코카 레플러 그의 그림. 이경희 울김.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이사와서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지요. 새 학교, 새 친구들. 생각만 해도 캐솔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겁이 났어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그럼 좋아하고 말고, 우리 귀여운 공주님은 지금처럼만 하면 된단다. 아빠가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캐솔린을 교실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겠어요.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말똥말똥 쳐다보았어요. 친구의 이름은 캐솔린 워싱턴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때 교실 뒤쪽에서 한 여자아이가 펄떡 일어났어요. 나랑 이름이 똑같네. 내 이름도 캐솔린이야. 아이들 모두 하하하 웃었어요.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해. 캐설리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곧이어 들릴 듯말듯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아주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어요. 난 그냥 캐설린이 아니야. 진짜 이름은 캐멀런 서덜랜드 리드버그야. 첫 글자만 따서 캐설린이라고 불러.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어쩜 여왕님 이름 같아. 선생님이 말했어요. 캐설린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턱을 치켜들었어요. 또다시 아주아주 아주 작은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사실 저는 왕실 가문의 딸이에요. 이런, 몰랐구나.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허리를 한껏 굽히고 인사했어요. 캐멀런 서덜랜드 리드버그 워싱턴이야.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휑둥그레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캐설린이 왕실 가문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새로 전학 온 캐멀로 서덜랜드 리드버그라는 아이가 글쎄 왕실 가문의 딸이래. 수업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캐설린 주위를 와글와글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캐설린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캐설린은 친구들의 관심에 우쭐해졌어요. 하지만 아주아주 아주 작은 거짓말이 자꾸만 커졌어요. 나는 공주야. 우리 할머니가 바로 여왕님이셔. 이 이야기를 들은 같은 반 친구 에비가 친구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들었어? 공주님이 우리 학교에 다닌대. 아닐 거야. 공주님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살겠어? 제이슨은 말도 안 되는 듯 에비를 바라보았어요. 화요일이요. 제이슨과 에비는 캐설린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캐설린은 구수염을 기르고 점잖게 생긴 아저씨와 함께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마침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아저씨는 캐설린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가방을 건네며 캐설린을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저 아저씨는 틀림없이 왕실의 집사일 거야. 에비가 말했어요. 제이슨은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집사는 무슨? 그날도 그 다음날인 수요일에도 아이들은 캐설린을 공주님처럼 대했어요.
캐설린이 웅덩이를 건널 때는 발 밑에 조심해. 내 옷을 깔아줄게. 교실을 들어갈 때는 먼저 들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을 때는 내가 들어줄게. 점심을 먹을 때는 우리 점심도 너한테 줄게. 목요일이요. 캐설린은 학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버스에서 내린 캐설린은 진짜 공주님처럼 보였어요. 머리에는 댄스 경연대회 때 썼던 황금색 왕관을 쓰고 손가락에는 장난감 뽑기 게임기에서 얻은 예쁜 반지를 꼈거든요. 아주아주 아주 작은 거짓말이 자꾸만 커졌어요. 이건 여왕님이 주신 반지야. 이건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든 왕관이야. 금요일이었어요. 캐설린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나랑 같이 사진 찍을래? 사인 좀 해줄래? 모두들 캐설린이 공주님이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 중에 딱한 명, 제이슨은 달렸어요. 캐설린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야구공만 위로 휙 던지며 지나갔어요. 캐설린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없을 때였어요. 애비가 캐설린에게 초대장을 슬며시 꺼냈어요. 캐설린 공주님, 이번 주말에 내 생일 파티에 와줄래? 자칭 캐설린 공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날은 우리 할머니가 오신댔어. 애비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너네 할머니라면 여왕님 말이니? 그제야 잘못을 깨달은 캐설린은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어쩌? 애비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우리도 여왕님을 만날 수 있어? 여왕님한테 왕실 전용마차가 있니? 우리도 여왕님을 만나게 해줘. 나도 앞다퉈 소리쳤어요. 캐설린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주아주 아주 작은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거든요. 캐설린의 흰마루는 점점 커지는 거짓말을 막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진 거짓말은 자꾸만 커졌어요. 학교가 끝날 무렵 아주아주 아주 작은 거짓말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이번 주말에 여왕님이 우리 동네를 오실 거래. 캐설린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기뻤어요. 토요일이에요. 할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캐설린은 기쁜 마음으로 왕관을 벗어놓고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둘은 캐설린이 다니는 발레 학원에 녹하고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어요. 일요일에는 동물원에 가서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여기 친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 때였어요.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캐설린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짓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이제 그만 자야지. 내일은 학교에 가는 날이니까. 할머니가 이마에 뽀뽀를 해주셨어요. 잘 저렴, 우리 예쁜 공주님. 저는 공주가 아니에요. 캐솔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러니, 아가? 할머니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캐솔린은 지금까지 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었지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이구나. 하지만 한숨 푹 자고 나면 모든 게잘 풀릴 거야. 과연 할머니의 말씀대로 모든 게잘 풀릴까요?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캐설린이 버스에 오르자마자 아이들이 이렇게 쿵저러쿵 떠들어댔어요. 주말 내내 지켜봤어. 하지만 여왕님은 보지 못했어. 왕실 전용마차도 보지 못했어. 웬 할머니나 자동차만 실컷 봤지 뭐야. 캐머런 서덜랜드 리드버그 공주님은 가짜야. 캐설린은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에 쓴 왕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침내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자 개설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개설리는 느릿느릿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가에 크고 번쩍번쩍 빛나는 자동차가 서 있었거든요. 개설린도 아이들도 입을 다딱 벌리고 쳐다보았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검은 양복을 멋있게 빼입은 아저씨가 빨간 양창자를 펼쳤어요. 이어서 자동차 문을 열고 공손히 뒤로 물러섰지요. 먼저 반질반질 용기 나는 은색 구두가 쏙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는 초록색 드레스, 길게 늘어뜨린 보라색 만토, 마지막으로 황금색 왕관이 차례차례 보였어요. 아름답게 생긴 귀부인이 자동차에서 우아하게 내렸어요. 바로바로 캐설린의 할머니이자 세상에나 여왕님이었어요. 우리 공주 토시락 가방을 잊었다구나. 여왕님의 깜짝 출연에 어리둥절한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이윽고 여왕님과 공주님이 지나가도록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공주, 내가 교실까지 바래다 주마. 캐설리는 여왕님의 손을 살짝 잡고 빨간 양털자를 따라 걸어갔어요. 캐설린이 갑자기 걸음이 딱 멈추었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꾹꾹 눌러왔던 진짜 이야기가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개몰라 서덜랜드 리드버그 공주가 아니야. 내 이름 캐설린이야. 그냥 보통 아이란 말이야. 캐설린은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 할머니께 주었어요.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내겐 언제까지나 나만의 공주님이란다. 그날은 아무도 캐설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는 친구도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도 캐설린은 행복했어요. 왕관이나 반지도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인 동생일까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캐설린은 잔디밭에 앉아있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야구공 하나가 또르르 굴러왔어요. 개설리는 위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앞에 제이슨이 서 있었지요. 공놀이 할래? 제이슨이 물었어요. 나랑? 개설리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모양인데 사실 난 공주도 부자도 아니야. 그냥 보통 아이일 뿐이야.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작년에 나도 라이온스 야구팀이 우리 아빠 거라고 말했거든. 제이슨이 말했어요. 어머, 너도? 캐설린은 또한번 놀랐어요. 게다가 난 그냥 캐설린이 더 좋아. 제이슨이 수줍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자, 던진다. 어때요, 친구들? 잘 읽었나요? 이렇게 작은,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어도 점점점 커진 거짓말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미있었던 친구들은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